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어떻든 경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도 이제 참 보면은 국가 경영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하고 국민 사이에는 예. 그 당시에 이번에 그거를 준비하면서 예. 어떤 관계가 있었고 또 그걸 지금 비교해 보면 또 어떤 예. 걸 우리가 좀더 배워서 좀 수순해야 되겠는가 그런 예. 점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이제 확실히 저뿐만 아니라 예. 나이 든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이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 옛날의 지도자, 옛날의 국민, 한국 국민, 또 그리고 지금의 지도자, 지금의 국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이 차이가 전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가 다른 게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이 어떤 국민과 지도자 간에 소통을 할수 있는 채널은 지금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은 거의 순간순간 어떤 의사소통할 게 있으면은 순간순간 저기 얘기를 할수 있고 또 상대편도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섹터가 동시에 그냥 리얼타임으로 저쪽이 무슨 의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채널이라든가 방법은 늘려 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의사소통할 방법도 없고 기껏 그때 의사소통할 방법 유세봐야 신문에 신문 그리고 막 그때 이제 테레비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도자와 국민 사이에 뭔가 그 신뢰관계 나라의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라고 말하면 너무 거창하고 위에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이해가 상하 간에 이해가 있었다 이거예요. 중요한 점이네. 근데 지금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악습 때문에 그런 것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해. 이제 자기네 지도자 우습게 얘기하고 왜뭐 미국의 그 트럼프 우습게 얘기하고 일본에 가면 아베 우습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를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람 말을 안 믿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이. 몸에 배어 있죠. 네. 그것도 지도자는 옛날하고 달라. 지도자는 뭘 하면은 내가 적어도 내 진위를 아는 국민은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지지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도자가. 근데 지금의 지도자가 과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그전에 박근혜 씨도 그랬고 누구야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정권이 자기네 어떤 세력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거를 국민들이 적어도 진위를 아는 국민들이 나를 지지할 거다 우리 집단을 지지할 거다라는 확신이 과거 때 박정희나 뭐 이런 때 만큼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죠.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어떤 거지. 앞날에 대한, 그렇죠. 신뢰도 없고 비전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건 의사소통의 횟수의 문제, 채널의 다양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에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까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을 의식해서 청와대의 참모들에게 4.15 총선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를 하셨다는 그 이제 보도가 있는데 내가 기사는 안 보고 그냥 제목만 보고 내 마음속에 먼저 떠오른 것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따지면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라. 아, 저 양반들이 또 무슨 뭐또 약간의
뭐, 뭘 써구나. 저희가 있는 모양이다. 저희가 있는 모양이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저게 무슨,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내가 취재를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니까,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예. 그런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예.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예. 떠오르네요.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 국민이 좀 야박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지도자가 국민들의 어떤 상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 또는 어떤 국민들이 누구든 간에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이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이런 게 좀 없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일종의 사회적 자산이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회적 네. 자산이 위에든 아래든 간에 네. 그 화폐한 사회적 자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신뢰가 나라가 그래도 스무스하게 앞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체제 자체가 막 삐걱거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돈 들이고 똑같은 기술 들이고 똑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스무스하게 잘 가고 어떤 나라는 그냥 삐걱거리기만 하고 앞으로는 못 나가고. 못 나가고. 네. 근데 삐걱거리는 것 자체가 다 이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그렇죠. 비용이니까.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누져가지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성향은 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늘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제가 쭉 살아온 것이 늘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애도 불구하고, 제 눈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점에서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차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구태여 꼭 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삼김의 그 분위기, 그 오라라고 그럴까요? 아우라. 아우라. 아우라에 예, 너무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삼김 시대가 끝이 나니까 그 뒤에 오는 모든 지도자가 우리가 찍어놓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믿음은커녕 우습게 보는데 뭐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최소한 그 전까지는 체제가 바뀌느라 이런 데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업을 하면서 정치 문제는 그분들이 알아서 해줄 거지. 그냥 우리는 열심히 생업만 하면 된다. 단지 뭐 관심이란 것이 경제 성장률 몇 프로 정도 관심이지. 뭐 잘못하면 체제가 바뀌겠다. 조게 예. 좋게 얘기해서라기보다는 뭐 이 정권이 그 정권의 어떤 바람에 대해서 더 솔직한 모양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다른 정권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조금 위선적이었는데 좀 감추고 이쪽은 완전히 깨놓고 하니까 이 너무 과격한 더구나 우리가 원하지 각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위협을 느끼죠. 네. 그렇게 체제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뭐 다 잘잘못이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예. 그런 문제를 예.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위뿐만 아니고 자기가 예. 앞으로 어떻게 자하게 예. 될 건가 그거를 예. 걱정을 시키는 원인 제공자는 예. 국민은 아니죠. 예. 그 정치 권력을 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예. 걱정을 시키니까 아마 우리 보고 저 앞에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많이 걱정하고 좋은 아이디어 내라고 그래서 아마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당시하고 지금은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예. 책임을 져야겠다는 이런 부분도 그렇죠. 너무 많이 바뀐 거죠. 예, 예, 예.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 하여튼 그 중에 하여튼 제일 큰 뭐라고 그럴까? 원인이라고 그럴까? 계기라고 그럴까 하는 거는 이 정권이 이렇게 들었으면서 특히 3김 이후에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국민의 지지를 자기가 자기네가 누리고 있는 국민의 지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아무래도 좀 인기 위주로 영합하는 이런 포퓰리스트스러운 그런 정책 내지는 좀 기조로 자꾸 가게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애를 써야 내일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정권의 포퓰리스트스러운 정권의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공공부문, 막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특히 정부에 대한 의존 그게 아주 이렇게 그냥 고착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남의 그 저거를 이렇게 꼬집어서 저 제3자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해서 잘 안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는 사람들이 점잖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거는 사회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이므로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어떤 산업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에 좋은 것이므로 정부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4차 산업이든 무슨. 뭐든 가든. 옛날에 뭐였죠? 무슨 하여튼. 예. 예? 뭐 새로운 산업이면은 신산업.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에서 돈을 대줘야 된다. 또 뭐 근로자다. 상대적으로 뭐 입지가 약하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능력을 키워가지고 더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게 모든 부분에 애들 교육까지 모든 부분에 사교육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교육조차도 입이나 선생 입에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떼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떼먹여줘야 된다고 주장을 해. 또 그런 사람만 교육 분야에 일을 하고 학부모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민 그런 정부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질병이네요. 그게 병이죠. 그게 질병이라기보다는 좀 글쎄, 난 체질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마약에 취해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예. 정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출이 되겠네. 그럼요. 그러니 네, 그게 네. 맞는 정치 세력이 표를 더 얻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또 정치 세력들도 여기 기호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포퓰리즘의 책임은 정권이 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져야 돼요. 그럼요. 어떤 정권이 포퓰리스트스러운 정권이 뭐 차이의 문제지만 다 포퓰리스트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해도 국민의 지지를 탄탄한 지지를 얻기는 힘들은 생각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스트야.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서 불러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그 책임 나쁜 것은 뭐 좋은 것은 뭐 잘한 거고 좋은 것도 사실은 국민이 그 국민 덕분에 그 좋아진 거고 예, 포퓰리스트 정책 때문에 뭐가 나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권은
그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면 그만이니까. 왜냐면 아니 자기네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 그렇게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선언한 것에 대해서 표를 줬으니까. 지금 선거하고 똑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표를 줬으니까. 보니까 뭐 하면 뭐 조금 전에 좀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오는데 뭐 하면 뭐 1억씩 준다고 뭐 하더라고요. 무슨 뭐 예. 예. 참. 근데 옛날 같으면 웃고 넘어가지만 요새 분위기에서는 실제로 표 찍는 사람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유튜브 보면 댓글에 오면 무슨 뭐 혁명당 무슨 당 이렇게 예. 가지고 참 그러니까 딱한 예. 이런 딱한 일이네요. 그래서 양쪽에 지도자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어떤 자질의 문제가 있고 그 자질의 문제가 있는 지도자와 국민들 간의 관계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서로 믿지도 않고 비전도 서로 안 나누고 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잘 돌아가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